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오늘 뭐 문자가 하나 왔는데, 여기 회원인 것 같은데 울트라네요. 미니모터스 망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미니모터스 망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뭐 유저들한테 이 업체는 오래 갈것 같았는데 망해버렸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뭐 일단은 이 회원이 지금 위 안에 배터리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안에 깡통이고, 백밀러 달려있고 울트라 이래 적혀있고요. 뭐 볼트 폴딩부에 이런 나사가 이래 들어있는데, 이런 나사도 연질의 나사도 좋지만 소스 노관 쓰는 것도 좋지만 강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일단 근데 전화 한번 해봅시다. 왜 그런지 일단은 여러 그 전화를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무슨 연휴인지. 스톰업이에요. 스톰. 스톰.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당진아젠데요. 예. 사장님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인데 뭐 그게 뭐 상관은 없죠. 네. 이거 뭐 미니 모터스 겁니까? 스톰? 미니 모터스 스톰. 제가 잠깐만요. 미니 모터스 한번 검색해 볼게요. 네이버에. 자, 미니 모터스 스톰이라. 이거 근데 왜요, 사장님? 볼트가 야마가 나가지고 그것만 해결하면 될것 같거든요. 468만 원짜리네요. 인터넷에 468만 원 나오는데, 그죠? 이게 얼마짜리야? 이게 중고 감가로 제가 데려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나사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야마가 나가더라고요. 중고로 저기 광주에서 150에 데리고 왔거든요. 150에. 지금 미니모터스 살아있어요? 망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미니모터스는 아예 없죠, 이제. 아, 아예 없죠? 듀얼트론으로 바뀌었죠. 듀얼트론으로. 듀얼 터널이라는 뭔가 다른 업체로 바뀐 거예요? 네네. 누가 인수해 간 거예요? 본사가 그쪽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로 그냥 매각한 거네요, 그만. 네네. 아, 그렇구나.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네네. 아, 그렇구나. 큰 업체는 없어지고 소상공인들이 위탁받아 갖고 간 거네요. 브랜드 네네. 아까우니까. 그렇게 됐구나. 자, 일단은 뭐잘 모르겠고, 미니모터스는 미니모터스 대리점 가서 수리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부품 공급을 일반인들한테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네네네. 정책이 그렇고, 이거 디자인 자체가 일반적인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OEM식으로 좀 이쁘게 잘 만들었는데, OEM식으로 특수하게 만든 거잖아요. 주문 제작에서 자기 나름의 디자인을 갖고 있는 업체잖아요. 그래서 중국발이 부품하고 호환성이 잘안 돼요. 중국의 일반적으로 알리 쪽 계열의 그런 그 시중에 많이 뿌려져 있는 부품들하고 치환이 잘안 돼요. 그죠? 그래서 부품이 빠꾸매요, 사장님. 실질적으로 얘기 드리면. 그래서 요 볼트가 지금 야마가 났다는 게, 요거 지금 은색 볼트 두개 꽂히는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 옆에 거 똑같은 볼트 하나 구하면 되잖아요. 이 볼트를 못 구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이 볼트는 사장님 육각 렌치 볼트고, 서스로 돼 있고, 동네에 보면 볼트 상가가 있어요. 각각 지역이 어디예요? 지역이 어디예요? 합덕. 저기 그 당진에 보면 볼트 공구 상가가 있어요. 공구 상가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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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데 가보면 볼트 파는 그 집이 있어요. 그래요? 당진 종합 공구 상가 해갖고, 그저 기지시에서 시내 가는 길에 보면 있잖아요. 거기 가면 볼트가 팔아요. 이게 그게 200원 100원이면 살 거예요. 그 얘가 녹스지마라고 서스 볼트고, 지금 너트 이런 거 있어요. 요거 하나 그대로 들고 갖고 아이씨한테 한 5,000원 주면 10개 줄 겁니다. 좋다고. 이게 단가가 100원밖에 안 하거든. 200원 100원밖에 안 하거든.
거기 가서 알겠습니다. 한번 보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되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카페 놀러 오라 그랬는데. 아, 그리고 그 아까 그 문자 보내야 되는 사람 그 문자 좀 보내주세요, 현미 씨. 예, 예, 그 문자 다시 링크 있잖아요. 그 사람 주기로 했잖아요. 예, 보내주시면. 그렇게 해서 이분은 이렇게 해서 바꿨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중고로 샀는데 예, 미니 모터스가 없어졌고 뭐 듀얼 토리온이라고 이렇게 바뀌어서 봤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미니 모터스 카페에서 지금 제 아이디를 지금 정지를 시켜 놓은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미니 모터스 안에는 못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제 아이디 당진아지 아이디를 정지를 시켜 놔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못 해요. 근데 뭐 일단 이런 회원들이 전화가 오면 일단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도와는 줍니다. 그래서 볼트가 없다 그래서 볼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볼트를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일반적으로 전동 키보드 볼트가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당진이가 없다 그러면 당진 볼트라고 칩니다. 볼트라고 치면 여기 볼트 가게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저희 당진 시 기준으로 했을 때 볼트 가게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대량으로 납품하는 볼트 말고 조그맣게 소규모로 한두 개씩 볼트 파는 집이 있어요. 전화에 돌려보면 그런데 킥보드를 들고 가서 이런 킥보드를 들고 가서 이런 킥보드를 들고 가서 그 볼트를 하나를 꼽아 달라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네이버에 뭐 서울 뭐 창원 볼트 이러면 창원에는 볼트가 많겠죠. 창원 볼트 이렇게 치면 창원시에 있는 볼트 가게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요런 뭐 대창 볼트 요런데 한번 가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작은 업체인데 조그맣게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고 한 10평이나 30평 내외에 이렇게 조그만 업체들 있죠. 그런데 들어가 보면 볼트가 그렇게 낱개로 팝니다. 그렇게 해서 전동 킥보드 볼트는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 또 홍보도 좀 해야 되니까 저희 쪽에 당진아재 당진아재 저희 쪽에 오시면 www.전동킥보드부품.com에 오셔가지고 보시면 전동킥보드부품.com에 부품.com에 오시면 여기서 킥보드 볼트라고 치면 킥보드 볼트라고 치면 보통 이런 둥근핀 볼트 폴딩부에 쪽에 연결하는 둥근핀 볼트나 아니면 이 폴딩부 쪽에 하는 이런 둥근핀 볼트 이 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쇼바 볼트인데 이거는 일단은 지금 재고가 두 개밖에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링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계기판 볼트 이렇게 고정하는 볼트도 있고 그 다음에 샤오미 이거 폴딩부 모가지 부러졌을 때 폴딩하는 볼트 그 다음 모다 볼트인데 M12하고 M14 이것도 중국에서 오는 특수 스레드 볼트이기 때문에 모다 쪽에는 요 특수 볼트를 써야 됩니다. 일반 볼트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요 볼트 요런 볼트 모다 쪽에 박히는 볼트는 저희 쪽에서 그래서 전동 킥보드 볼트 킥보드 모터 볼트 모터 볼트 치면 스쿠터하고 킥보드 모터 전용 볼트 이렇게 꺾여서 각 잡힌 거 있죠. 꺾여서 각 잡힌 거 14짜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렇게 꺾여져야 돼요. 이거 모다를 고정시키려면 이렇게 꺾인 코크가 이렇게 달려 있어야 되고 이 스레드 자체가 좀 특이한 거라서 일반 스레드가 아닙니다. 나사가 그래서 바꿔야 되고 스쿠터는 큰 거 킥보드는 작은 거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이게 보통 보내면 얼마 하지는 않지만 인건비입니다. 우리가 택배 보내는 사람의 한 30분의 노동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사이즈 재서 확인하고 주문서 확인하고 뭐 우리가 대량으로 뭐 유통 도매가 아니잖아요. 뭐 컵라면 팔듯이 뭐 수천 개씩 이렇게 빼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나씩 나달로 봉지에 넣어서 보내야 되거든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시간에 요새 인건비가 한 만 원 정도 하거든요. 30분은 하면 5천 원이고 수수료 뭐 천 원, 2천 원 빼고 뭐 부가세 빼고 그래서 나르면 저희 쪽에서는 한 1, 2천 원 정도 봐야지 우리도 어차피 인터넷비도 내고 전화세도 내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볼트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래서 www.전동킥보드부품.com에 오셔가지고 내가 볼트 상가까지 가기 귀찮다 그래서 뭐 모다 너트 같은 거는 좀 특이한 거
그다음에 폴딩부 너트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모다 이거는 볼트집 가도 팔지도 않아요. 이런 것도 중국에서 오는데 발판 사이즈가 일단 발판 커버 그다음에 반분할 모터에 대한 볼트입니다.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일반 볼트 상가에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팔 수도 있긴 있는데 사이징의 길이가 답바가 굳이 끝까지 가서 택배비를 내고 기름값을 떼고 사러 가는 것보다 이런 거는 볼트 상가 팔지도 않아요. 이런 것도 팔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서 특수한 요 플레이트 스쿠터 고정하는 플레이트도 팔지도 않습니다. 이건 다 중국에서 넘어와야지만 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키던가 요런 것도 잘 없어요. 일반에 잘 놔두질 않습니다. 진짜 큰데 아니면 놔두지 않습니다. 요런 것도 잘 없어요. 요 세트도 그래서 요런 것도 없습니다. 이런 특이하고 그리고 쇼바 캡 요런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있는 거 없는 거는 요런 거는 특히 없고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는 그래서 부품 중에 빠꾸만 거 전동 키보드 부품 볼트 중에 빠꾸만 것들은 저쪽 좀 흔한 것들 흔한 거 그런 것들은 가까운 볼트 상가 가서 바로바로 구해서 쓰시면 됩니다. 볼트 무늬가 좀 많아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귀찮아서 그냥 영상 하나 찍어서 올립니다. 겸사겸사 당연하지 않습니다.